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의 SM6 신형 모델 시승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형으로 새로 시장에 출시한 모델인데요.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 안전지원 콜 서비스 등 편의 사양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신형 모델로 우리 곁에 다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중형 자동차라는 가성비를 앞세운 모델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TC260, TC300 그리고 LPG 엔진까지 3개 모델 모두 한꺼번에 타보는 SM6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까요? 오늘 SM6 3개 차종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잠깐 살펴보고 가시죠. 스테어링 휠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하죠.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스테어링 휠 락트락 조향비 되겠습니다. 자, 인카페인먼트 시스템이 더해졌죠. 그리고 SOS 버튼, 안전지원 콜 서비스가 추가됐죠. 여러가지 편의 사양들이 좀 더 보강됐다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계기판 먼저 보실까요? 계기판에 오디오,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계기판 우측에 여러가지 주행정보들 이렇게 올라옵니다. 경제운전 가이드, 주행안내, 출력, 연비 등이 올라오고요. 이런 트립 기록들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주행보조 시스템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편에는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 오른쪽에는 계기판 기능, 볼륨, 채널, 핸드폰, 음성명령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97.3 수신, 97.3 FM 수신. 이렇게 음성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테어링 휠 아래로 오디오 조절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센터페이샤의 10.1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세로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내비게이션 라디오 음악 앱이 있죠. 여기에 5인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인카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하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뭐 편의점, 카페, 주유소 뭐 이런 부분들이 뜨는데요. 차에서 먼저 주문 결제를 하고 찾아가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싱글 오 커피 양재점에 사전에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전 결제를 하고 근처에 가서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유,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 CU들이 주로 들어와 있네요. 식음료, 카페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인카페이먼트 시스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해 보면 주행보조 시스템, 차간거리 2초, 긴급제동보조, 운전피로도, 사각지대 감시장치, 차선 이탈 방지장치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오나이저 기능, 시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운전석 마사지, 동승석 마사지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컨디셔닝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차량 구성. 자, 그리고 멀티센스 이 부분,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넥티비티, KT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네트워크 상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센터페이셔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공조장치들은 별도로 빼냈고요. 냉풍 시트, 열선 시트 두 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장치, 차선 이탈 경보 버튼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평행 주차, 수직 주차, 사선 주차 뭐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기, 7단 변속기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자, 안전지원 콜 서비스 이 위에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어시스트 콜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어시스트 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콜센터에 연결이 돼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더 안전하게 이 차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OS 버튼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운전자가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죠. 안정감을 갖고 나 혼자 차를 타고 있다고 해도 뒤에서 나를 지원해주는 백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법 깊은 센터 콘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USB 포트, 두 개의 USB 포트, 12V 전원구, 그리고 옥스단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덮을 수도 있네요. 자, 키는 이렇게 예쁘게 사각형 모양의 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 조그 셔틀 방식의 버튼이 들어와 있어서 센터 페이샤의 기능들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멀티 센스 버튼 따로 들어와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주차 브레이크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퀼트 무늬로 장식을 해놓은 대시보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죠. 블랙 앤 브라운 가죽과 금속 재질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또 고급스럽게 마무리해 놓고 있습니다. PC300 2차 기본 가격은 3,387만원입니다. 3,4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 정도 고급스러운 중형 세단을 탈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TC260은 가격이 더 낮습니다.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죠.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높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승할 차는 TC260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출발할 때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음료를 주문해 놨습니다. 이제 받으러 가는 중인, 자, SM6 2016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아마 태안에 있는 한 비행장 호서대인가요? 항공운항과가 있는 대학교의 비행장에서 SM6 처음 론칭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흘러서 2021년이 됐네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SM6입니다. 판매량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단단해진다고 할까요? 상품성이 좀 더 개선되고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농익은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문을 열고 드릴게요. 이렇게 예, 전달을 받습니다. 아, 네, 네. 근처에 다가오면 직원을 호출할 수 있게 되네요. 호출하면 제품을 주문한 제품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승하는 차는 TC260입니다. 르노와 다임러 그룹이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 GLB에도 TC260 엔진 들어가 있죠. 156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이고요. 260이라는 숫자 토크입니다. 260Nm 나누기 9.8 하면 약 26.5kg의 토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주 탁월한 그런 성능을 가진 엔진은 아니죠. 퍼포먼스 힘이 그렇게 강한 엔진은 아니지만 상당히 완성도 높은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 차일까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아주 힘세고 빨리 달리고 잘 서고 코너링이 탁월한 차, 이런 차 물론 좋은 차죠. 운동 성능이 뛰어난 차도 좋은 차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들은 대체로 비싸거나 연비가 안 좋고 일반인들이 다가서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수 있는 편의 및 안전장비들 충분히 갖추고 있고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이 역시 참 좋은 차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TC260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한 기능을 갖춘 차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속방지턱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거칠지가 않습니다. 도심 주행에서 느끼는 SM6 260, TC260의 느낌 상당히 유연하다, 부드럽다, 포근하다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엔진 오토스탑 일어나죠. 오토스탑 일어나고 스티어링 휠은 잠기네요. 살짝 돌리면 다시 시동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이 꺼지면 이것저것 안 만지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는 TC260L2고요. 위즈 커넥트 패키지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와 있어서 판매 가격이 2,997만원이네요. 와우.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거죠. 네, TC260 1.3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156마력의 힘. 처음 출발할 때 가속페달을 조금 깊게 밟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가속페달을 밟는 대로 잘 따라와 주고 있고요. 그와 같으면 1.3L 엔진이면 소형차에 올려도 아주 힘 제대로 쓰겠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부족해 보이는 배기량인데요. 이제 중형차에 올려놓고도 거뜬한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운사이징의 효과를 보여주는 엔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르노와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엔진인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A클래스 그리고 GLB에 이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벤츠에도 들어간 엔진이라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이 호감을 좀 갖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벤츠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 르노 그룹 역시 대중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그 작은 엔진으로 덩치 큰 중형 세단을 훌륭하게 구동시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짠한 생각도 들고요. 그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먹여 살리는 소녀가장의 느낌도 나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상황과 겹쳐 보여서 좀 짠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늘 냉정하죠. 짠한 건 짠한 거고 상황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 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만큼 아주 냉정하게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도 SM6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죠. 이 차가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입니다.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훌륭한 중형 세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상당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무엇보다 SM6 디자인은 중형 세단 시장에서 어느 경쟁 모델과 견줘도 뒤지지 않을 그런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디자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SM6만의 경쟁력, 다소 좀 역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워낙에 처음에 디자인의 완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올 때 변화의 폭이, 특히 디자인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소한 기능을 추가하고 이번에도 인카페인먼트 시스템, 이지커넥트 정도가 완성도를 높였을 뿐이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큰 변화를 찾기는 사실은 힘든 거죠.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기존의 이 차를 산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차를 샀는데 1년 2년 있다가 확 바뀌어버리는 모델 체인지가 일어나면서 디자인이 확 바뀌어버린달까, 뭔가 큰 변화를 주게 되면 기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내 차가 이제 확 중고차가 되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SM6는 적어도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서 늘 새 차 같은 그런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계기판 스타일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센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주행 모드는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고요. 버튼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보고요. 가속을 하는데 엔진 사운드 매력 있게 들리는데요.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다듬어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실내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닌데요. 대신에 엔진 사운드를 듣기 좋게 튜닝을 해놔서 실내로 파고든 엔진 사운드가 참 듣기 좋습니다. 바람 소리는 좀 들리고요. 쭉 틈이 나는 공간에서 쭉 가속을 하는데 속도를 잘 끌어올리고 있네요. 아, 패들시프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훌륭하게 가속을 해내고 있습니다. 속도 잘 끌어올리고 있고요. 야, 이게 1.3인 맞죠? 싶을 정도로 충분히 기대 이상의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100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시속 100이고요. 7단 1700 6 5 4 4단 3600 그리고 7단 18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요. 대개 일반적으로 시속 100km에서 엔진 RPM 1500 뭐 전후로 조율이 되는데요. 이 차는 엔진 RPM이 좀 높죠. 배기량이 작은 엔진이어서 회전수를 좀 더 끌어올려야 시속 100km를 커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힘을 끌어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엔진 사운드가 귀에 착착 감기는 소리여서 가속의 즐거움을 좀 더 키워준다 라는 얘기죠. 스포츠 모드에서 달려가는 느낌도 괜찮고요. 가족들을 태우고 여유있게 편안한 주행을 즐기는 오너들이 SM6에 좀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랑과 평화, 평온, 안정 뭐 이런 단어들이 SM6에 좀 더 어울리는 단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굽이굽이 코너가 이어지는 와인딩 코스입니다. 이렇게 반자율 운전 시도를 해봅니다. 차선을 인식을 하나요? 했습니다. 차선을 인식한 뒤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스티어링을 잡으라는 경고도 나오고요. 자, 속도를 낮추니까 아주 훌륭하게 차로를 인식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네요. 자, 차간 거리는 제일 멀게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ADAS 시스템, 반자율 운전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스템까지, ADAS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도 3,000만 원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놀라운 제안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끌릴 만한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차곡차곡 다 갖추고도 3,000만 원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르노삼성 자동차가 전략적으로 이 차를 이 차의 가격을 낮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낮은 가격에서도 최소한의 마진은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 이 차 2016년에 출시를 한 이후에 제법 시간이 흘렀죠. 그 기간 동안에 그 개발비, 투자비는 어느 정도 회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르노의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가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원가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이런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르노 삼성의 이런 승부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힐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면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 싶습니다. 또 이렇게 신경 쓸 정도의 바람 소리가 좀 들릴 때에는 음악을 듣는 게 또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짱짱한 소리 들으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들어와 있죠.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과 섞이면서 들리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음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경쟁력, 가격 경쟁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중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차들이 많죠. SM6 주문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뭐 2, 3일만 기다리면 바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적기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SM6 TC260 시승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TC30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TC300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죠. 알핀 그리고 르노의 RS 모델에 탑재되는 엔진이고요. 225마력 그리고 300Nm의 토크를 갖춘 제법 강한 힘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엔진 반응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주죠. 과속 방지턱 그렇게 거칠지 않게 넘어가고 있고요. 아주 70km 전후의 속도에서의 주행 품질, 아주 여유 있는 힘을 가진 중형 세단의 편안한 느낌 전해주고 있네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점을 비춰본다면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에 상급 모델을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네요. 쭉 가속을 해보는데 엔진 사운드도 거칠지 않지만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 사운드입니다. 노면의 굴곡을 타이어가 타고 넘는 느낌이 전해져 오고요. 차체 흔들림은 덜하죠. 차체는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이런 노면의 충격들 건너가고 있습니다. 낮게 깔리는 엔진 사운드, 고출력을 내는 엔진 치고는 상당히 점잖은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가평 야수교 운전병들 운전교육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혹시 날카로운 소리보다,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보다 낮은 톤의 굵은 엔진 사운드가 좀 더 듣기에 편하죠. 아, 단단하게 노면을 딛고 가는 타이어의 반응이
전달이 됩니다. 노면 충격을 넘어갈 때 전달되는 타이어의 움직임 전달이 되는데요. 자, 스티링 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을 넘어갈 때 노면 스티링 휠 진동과 더불어서 계기판에 빨간 표시로 경고를 해주네요. 서스펜션이 제법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가속감도 인상적이고요. 강한 순발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인딩 코스 부드러운 주행 질감 선보이고 있지만 또한 코너에서는 그렇게 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제법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면서 커브가 이어지는 와인딩 코스를 야무지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TC160이 좀 더 합리적인 주행 패턴에 포커싱을 한 차라고 한다면 TC300 이 부분은 중형 세단, 패밀리카로 유용하는 중형 세단 네, 무난함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짜릿한 주행 질감을 선보이는 다이나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아빠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TC300 고르는 게 좀 더 이 차를 다양하게 SM6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뒤에 태워서 학교에 픽업 해주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는 혹은 주말에는 아빠 혼자 차를 탈 때 좀 더 힘 있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차로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상당히 고급스럽죠. 뭐 유럽에서는 탈리스만으로 팔리는 르노 탈리스만으로 팔리는 SM6이니까요. 유러피언 중형 세단답게 제법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7단에서 어떻게 2000 6 5 4 3 2단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시속 100에서 RPM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260보다도 RPM이 더 높아요. 2000을 넘기는데요. 고성능 엔진이어서 좀 더 힘 있는 반응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럴까요? 1.8L 엔진이죠. 1.3보다 엔진 배기량이 좀 더 크지만 RPM을 좀 더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을 넘기는데요. 시속 100에서 2000RPM을 넘기는데 엔진의 특성으로 봐야 되겠죠. TC 시속 100에서 TC260보다도 엔진 회전수가 좀 더 높게 가져간다라는 점 조금은 의외네요. 조금은 고성능 모델로 세팅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TC300 일단 중형 세단의 고급스러움에 더해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다이나믹한 주행 질감까지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중형 세단입니다. TC300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LPG 엔진 SM6 LPE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LPG 엔진으로 바꿔 탔습니다. 140마력, 19.7kg의 토크, 무난한 성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LPG 엔진의 장점, 연료비가 싸죠. 가솔린 대비 훨씬 싸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연료비 많이 올랐죠.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LPG 엔진의 매력은 더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같은 거리를 갈 때 훨씬 더 연료비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는 중형 세단의 미덕, 무난함을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140마력의 적당한 힘, 그리고 저렴한 연료비, 넓은 공간, 합리적인 상품 구성을 통해서 무난하고 합리적으로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PG 엔진 역시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의 판매 가격이 설정이 됐죠. 역시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는 무난한 중형 세단으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너 강하게 좀 돌아 나와 봅니다. 가속을 하니까 엔진 사운드가 확실히 좀 다르네요. TC
C260이나 300에 비해서 엔진 사운드가 조금은 더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2.0L 배기량은 제일 큰 차죠. 배기량은 제일 크지만 LPG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은 또 제일 낮은 편이지만 무난하게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싶고요. 이거는 공회전 할 때 진동이 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차체 진동이 시트를 통해서 좀 올라오는데요. LPG 엔진은 또한 도넛 탱크를 적용을 해서 공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꾸밀 수가 있었죠. LPG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LPG 본배 가스통이 트렁크에 되게 들어가 있는데 SM6는 도넛 탱크, 스페어 타이어 위치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의 도넛 탱크를 적용을 해서 공간에 손실이 없습니다. 여유 있는 실내 공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쭉 가속을 해보면 엔진이 먼저 돌고 차체 반응은 조금 늦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쭉 가속을 하면 엔진 회전수는 5,000, 6,000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차체 탄력은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LPG 엔진 전체적으로 무난한 성능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 아니지만 움직이는데 부족하지 않은 힘 끌어내주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높고 연료비 부담이 적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형 세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속 100km에 세팅을 하고요. 엔진 회전수 약 1900 정도 보이죠? 7단 6 5 4 3 3단 4800 올라오는데요. 아, 쭉 가속을 하는데 있는 힘을 다 꺼냈으니까 제법 강한 가속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있고 빠른 가속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힘은 잘 내어주는 그런 반응이고요. 무난하게 고속주행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변속 레버를 통해서 잔잔한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거친 진동은 아니지만 가속을 하면서 변속 레버에 손을 대보면 변속기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 진동이 레버를 통해서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운전을 하다가 손을 무심코 갖다 대면 전해져 오는 자잘한 진동 조금 거슬립니다. 자, 실내를 참 고급스럽게 꾸몄는데요. 이 지붕 틈새 만져보면 틈새가 약간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질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마감이 아쉬운 거죠. 기껏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거친 단면이 드러나게 되면서 차의 완성도를 조금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성의 있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이 차의 고급스러움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해봅니다. 고성능 버전에는 패들시프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할 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떠나서 변속 레버를 조작하는 손맛도 있겠으나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패들시프트로 변속하는 느낌? 감성적인 부분도 감성적인 부분이지만 좀 더 빠른 변속, 빠른 조작을 위해서도 패드시프트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르노 삼성 자동차의 중형 세단 SM6 세 개 차종을 모두 타봤는데요. TC160 놀라운 가성비를 앞세운 무난한 성능 그리고 알차게 꾸며진 안전밀 편의장비 눈에 들어오고요. 높은 상품성을 갖췄음에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이다 라는 점 상당히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TC300인 경우에는 거기에 고성능을 더했죠.
중형 세단의 무난함, 여유 있는 공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거기에 더해서 고속 주행까지 야무지게 해내는 고성능의 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단이다 라고 보입니다. LPG 엔진을 적용한 LPE 모델,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연료비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죠. 고유가 시대에 좀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LPG 엔진의 장점,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세 가지 엔진이 각기 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혹은 자기 형편에 맞게 고르는 선택의 폭도 넓혀주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중형 세단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SM6의 장점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을 두고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디자인, 지금 SM6를 선택을 해도 꽤 오랫동안 신차 같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뭐 나름 좀 역설적인가요? 어쨌든 SM6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간에 세계 차종을 번갈아 시승했다라는 점에서 좀 더 재미있는 시승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쉽게도 제로백 테스트, 연비 테스트, 그리고 뒷좌석 체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합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